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파리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스키니 빗정마른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창문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이나요? 일단 이 게임이 그래니 게임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니 게임과 같이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길래 바로 구매한 게임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와 뭐야? 야 게임 잘 만들었는데? 와 쩐다. 야 그래픽 봐요. 고스트 타운. 이 장소가 너무 무섭대요. 어 방금 여자 주인공. 어 뭐야? 어? 이거 그래니보다 잘 만들었는데?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. 자 자동차 연료가 없다고 하네요. 아 연료가 없구나. 내 딸아이는 어디 있는 거지? 분명 내 옆자리에 딸아이가 있었거든요. 딸. 딸, 쟤는 뭐야? 야, 잠깐만! 너가 스킨이니? 아, 얘가 스킨이네. 인공지능 꽤 꽝이구요. 다행이다. 인공지능이 거의 멍청해서. 일단 엄청 빠르지가 않아서 다행이네요. 일단 집에 들어갈게요. 문 닫아버려! 오케이. 문 또 닫아! 아마 이런 종류의 게임은 굉장히, 아, 잠겼다! 어떡해! 아,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네요.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네? 아니 세상에 역시 엄마는 강하다더니. 와 나 이거 안 넘었으면 방금 죽었어요. 방금 봤어요? 창문으로 저 대머리?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집이죠. 내 딸 여기 있어! 딸? 헐 미쳤다. 내 딸 납치당했구나. 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침착해야 돼. 샷건 총알. 샷건 총알 있다는 건 샷건이 있다는 거겠지? 저 괴물을 기절시킬 수 있나봐. 그쵸? 일단 나가 일단 나가. 아! 들켰다! 이거 어떡하지? 아! 죽겠다! 아! 헐! 뺨 맞았어요! 뭐야! 뺨 맞고 죽었어! 여기서 기름을 뽑을 수 있겠고. 아! 깜짝아! 아 놀래라 씨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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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열쇠 아니면 안돼! 여기 열쇠다! 나이스.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나? 스크류드라이버? 이거 가지고 뭐한다고. 슛! 오케이. 와 이 기능 진짜 개... 와 야 이거 진짜 짱 좋은데 이거?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다섯 번 정도만 하면 손 다 쓸리고 관절염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. 아 야 또 걸렸네. 안돼 안돼 안돼! 취소 취소! 취소! 어 뭐야? 오케이 내가 너희 전복했다. 오케이. 아! 아이씨! 아이씨 진짜 개빡치네 진짜. 씨 내가 거기 내려갔는데 왜 저기 있어 이씨. 아 저 친구 저거 대머리라 그런지 굉장히 매끈거리네. 아 저 친구 머리만 있었어도 내가 저기서 안 떨어졌는데 방금. 세상에 샷건 먹어야 돼. 샷건 총알 어딨는지 대충 알거든요? 어 잠깐만. 나이스! 어때 이 자식아! 내 딸아이의 복수다! 내 딸을 저런 어두컴컴한 곳에 가두다니. 자 스크류드라이버 먹고. 이 스크류드라이버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. 아 여기구나 스크류드라이버. 좋아 드르륵 드르륵. 이 안에 뭐가 있으려나? 제발 저 딸아이를 구할 수 있을만한 거. 열쇠? 지금 잠겨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두 군데 중 한 군데의 열쇠일 거야. 으차! 아 얘 떨어지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게 떨어져. 이거 봐 이렇게 떨어지니까 들키지. 아 여기다. 일단 저기 열쇠네요. 김동현님 후원 1,000원 감사합니다. 일단 문 닫고 버려. 저 한 바퀴 돌았죠. 이곳에만 가면은 딸아이의 힌트가 있을. 난 안 따라오고 있었나? 아이씨 저급한 AI. 문 닫고 가자. 여기 뭐가 있는 거지? 아 여기 가솔린이 있... 어 여기에 기름이 있다고? 그럼 내 딸은? 기름 채우는 방법이 있는 건가?
야, 시동이 걸리는데? 시동이 걸렸는데 나갈 생각은 안 해요. 시동은 걸렸거든요? 딸아이를 찾으면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? 시동이 걸렸으니까? 딸아이를 찾으려면 여기를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디선가 비밀번호가 있을 거거든요? 저 비밀번호를 찾아봐야겠다. 아 뭐지? 어 카메라 기능이 있네? 아! 이게 카메라 기능이 있네! 설마 카메라 기능으로 봤을 때 비밀번호가 보이는 거 아니야? 대박! 이거 봐요!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액자가 달라 보이네! 와 소름 끼친다! 와 여깄다! 4996 이제 금고 비밀번호 얻었으니까 에차! 딸아이를 구할 수 있겠어! 가자! 4996 여긴 뭐지? 저주받은 인형? 똑같은 인형을 하나 더 찾아서 여기 둬야 되는 건가? 근데 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인형을 못 봤는데? 아 뭐 볼만한 데가 없는데 다 본 것 같은데? 이거 게임 버그인 것 같은데 조금? 어, 버그가 조금 있어 짜잘짜잘하게. 아니 이거 비밀번호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? 와 나 진짜 전혀 모르겠다. 뭐가 문제일까?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?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? 비밀번호 찾으면 끝이거든요. 인형도 찾았어요. 이거 P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버그 걸린 것 같은데? 그죠?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는 나랑 동일한 방법으로 깨네. 아 모바일 버전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 이거? 저 PC 버전 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도 중간에 껐어요. 이거 버그야! 님들! 이거 진짜 버그예요. 진짜 이랬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한 번에 깨면은 이거 게임 문제 있다. 와 그래픽 완전 차이 심한데? 네, 모바일 버전으로 다시 켰어요. 이게 모바일 버전은 깨질 것 같아요. 아 근데 그래픽 진짜 안 좋다. 아 이래서 웬만하면은 PC 버전으로 깨고 싶었는데 이게 그래픽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. 모바일 게임이랑 PC 버전은 괜찮아. 야 어차피 엔딩 보려고 좀 킨 거니까 어 너무 불만 갖지 맙시다. PC 버전 어차피 진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고. 와 그래픽 거의 크레이지 아케이드보다 못하는데? 봐봐 원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2174 이런 식으로. 봐봐 야 이게 모바일 버전 하면 지금 3분 만에 지금 진행됐는데 아 여긴 안 돼요! 여긴 안 돼요! 여긴 진짜! 여긴 안 된다고요! 진짜 시간! 와 모바일 버전도 뺨 때리네. 방금 인형 봤다고? 아 봤어요? 어디요? 어디? 나도 알려줘. 혼자만 알지 말고 빨리 어딨냐고! 혼자만 알지 말고! 오즈마나 나 진짜 쏜다. 오면 쏠거야 빵야 자식아! 아니 동반 죽음마. 아니 세상에 이런걸 운명이라고 하는건가? 쟤 왜저래? 뭐야 왜저래? 너 괜찮아? 뭔일이야! 야! 어? 사라졌어요. 뭐야 이거 지금 엔딩이 중요한게 아니야. 그래도 이 게임 2시간 동안 하면서 정들었던 저 빠박 친구, 저 친구가 증발했어요. 빠박 인형의 위치가 어딘가 있어. 이런데 거의 이런데 나오는데 책꽂이 맨 밑에 있었다고요? 내 모든 걸 건다고? 2층 집 책장 맨 아래? 모든 걸 건다 했어요. 2층 책꽂이 맨 밑에? 와 와 소름 끼친다. 저 이 와중에 모든 걸 건다고 했어가지고 여기 없었으면은 통장 안에 있는 돈 다 달라 할라 했거든요? 난 쓰레기였어! 감사합니다. 자 꽂고 뾰록. 와 봐봐 여기 열쇠가 딱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와중에 빠박스는 어디 간거지? 빠박스 비록 너가 날 몇 번 죽였지만 내 딸아이를 널 소개시켜주고 싶었어. 아 내 딸아이를 납치한 게 걔인가? 어쨌든 어 간다! 아 놀래라! 얘네 왜 이따구로 나와! 놀랬잖아. 깜짝 놀랬네. 어 그래 딸
딸 괜찮아? 정신 차려.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옳지 옳지. 딸 일로와. 옳지 옳지 딸. 네가 그렇게 쩔뚝거린다고 해서 이 엄마가 업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. 이 엄마는 널 강하게 키운다. 옳지. 가자. 아, 드디어 엔딩 맞다. 아, 이거 PC버전 버그 맞네요. 역시 모바일로 하니까 바로 진행되는 이 클래스. 그래서 그 괴물은 어떻게 된 걸까? 까뿡. 어! 아, 그래요. 빠박이 끝날 때는 봐서 좋다. 이렇게 우리는 탈출했습니다. 하지만 그 빠박이는, 그 하늘로 날아간 빠박이는 어떻게 됐을까요?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